바나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동물은 단연 원숭이입니다. 이 녀석들은 바나나라면 아주 좋아 죽는 걸로 유명한데요. 사실 바나나뿐만 아니라 원숭이와 달콤한 과일들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런데 여러분, 열 때림에는 우리의 이런 상식을 산산조각내는 원숭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나나는 물론이고 사과, 파인애플 같은 달콤한 과일들은 손도 대지 않는 녀석들이죠. 심지어 이 녀석들은 이런 과일들을 먹으면 건강에 치명타를 입기도 합니다. 정말 이런 원숭이가 있을까요? 바나나를 극혐하는 원숭이의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바로 이 코즈보 원숭이가 그 주인공입니다. 수컷들은 10cm나 아래로 늘어진 두툼한 코를 지녔으며 나팔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때는 코가 벌떡 선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이 녀석들은 독특한 외모만큼 별난 입맛을 지니고 있죠. 바로 달콤한 과일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태국 마이돈 대학교의 생물학자 블라타나 교수는 코즈보 원숭이의 주식은 나뭇잎과 씨앗이고 과일도 잘 익은 것보단 덜 익은 것들만 골라 먹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교토대학 영장류연구소의 마스다 이키 박사 역시 코즈보 원숭이의 먹이들을 조사한 결과 먹이의 66%는 어린 잎, 26%는 과일, 8%는 꽃이었는데요. 이들이 먹는 과일 중 90.4%가 덜 익은 과일이었습니다. 더 웃긴 건 잘 익은 과일의 경우에도 과일을 먹는다기보다는 과일의 과육은 다 발라내고 씨앗만 빼먹는 모습이 자주 관찰됐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지 않나요? 아니, 잘 익은 과일이 영양가가 훨씬 높을 텐데 도대체 코즈보 원숭이들은 왜 이런 식습관을 갖게 된 걸까요? 진화생물학자들은 그 이유를 먹이 경쟁에서 찾습니다. 보르네오 숲은 수십 종의 영장류들이 살고 있어 먹이 경쟁이 치열하고 코즈보 원숭이들은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영양가는 낮아도 주변에 널려있고 구하기도 쉬운 이파리들을 먹는 쪽으로 진화했다는 거죠. 이런 방향으로 진화하다 보니 이 원숭이들의 장에는 식물 세포의 세포벽을 소화시킬 수 있는 셀룰로스 분해 세균이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세균들이 없어 우리가 먹은 채소들은 고스란히 똥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면 코즈보 원숭이들은 셀룰로스 분해균 덕분에 나뭇잎을 무리 없이 소화시킬 수 있죠. 다만 이 세균들은 과일의 당분을 잘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코즈보 원숭이들은 달콤한 과일을 먹게 되면 소화불량에 걸리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영장류센터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코즈보 원숭이가 당분이 많은 과일을 먹으면 위 내부의 산도가 급격하게 바뀌고 발효가 빠르게 진행돼 소화기관에 가스가 가득 차서 심한 경우엔 이 녀석들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동물원이나 연구소 같은 사육시설에서 이 녀석들을 어렸을 때부터 사료나 과일을 먹이면서 키울 경우엔 코즈보 원숭이의 장 속 세균의 종류가 바뀌는 탓에 커서도 과일을 잘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한 녀석들이죠. 그런데 사실 잘 익은 과일을 못 먹는 원숭이들은 이 녀석뿐만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대륙에 사는 구대륙 원숭이들 중 들창코 원숭이, 회색 랑구르 원숭이처럼 콜로부스학과에 속하는 녀석들은 대체로 달콤한 과일을 싫어하고 어린 잎이나 씨앗을 즐겨 먹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신기한 점은 이렇게 이파리를 즐겨 먹는 원숭이들은 여타 원숭이들이 먹이를 저장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볼 주머니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에 널린 게 나뭇잎이라서 굳이 볼 주머니를 지니고 있지 않아도 굶어 죽지 않기 때문이죠. 그만큼 이들 사이에서는 먹이 경쟁이 없습니다. 반대로 볼 주머니를 지닌 원숭이들은 그만큼 치열한 먹이 경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어쩌면 모든 원숭이가 달콤한 과일만을 좋아할 거란 생각은 우리의 편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밥은 원숭이는 과일도 먹지만 어떤 경우엔 나무의 뿌리를 뜯어먹기도 하고 때로는 날카로운 송곳니로 토끼 같은 작은 동물을 잡아먹기도 하죠. 또 대나무 여우 원숭이는 판다처럼 유독 대나무만을 즐겨 먹는 특이한 식습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그미 마모셋은 나무에서 나오는 나무진을 주식으로 먹죠. 남미 대륙에 살고 있는 티티 원숭이들은 과일과 잎이 주식이지만 거미나 개미 같은 곤충들도 잡아먹는데요. 이처럼 원숭이들은 저마다의 서식 환경에 맞는 식습관을 지니고 있죠. 그리고 이렇듯 과학은 우리가 가졌던 뿌리 깊은 편견을 깨뜨려주는 도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한마디로 영상을 마칩니다.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이 영상이 새롭고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